개발자 초봉 6천만 원 시대, IT 업계, 게임 업계 몸값 상승.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 게임 업계에 쓰였던 기술, IT에 쓰였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한 산업에서 이 사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중공업, 아니면 심지어 부동산까지 이런 관련 기술들이 쓰임새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단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고 시각적인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야 되는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개발자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제 학생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전혀 공감을 하질 못해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많이 꺼냅니다. 최근 많이 유행하는 단어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고 이런 자산 가격들은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나만 상대적으로 좀 거지가 된 느낌, 이런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아니면 이제 갓 일을 시작하고 있는 주니어 이런 분들이 많은 이런 상대성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맨날 TV에서 나온 소리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IT 업계, 뭐 게임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이런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요 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IT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쪽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직업은 양극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 가치가 확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되게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커리어가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야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은 10년 놓고 보면은 계속 횡보예요. 계속 뭐 박스피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식이 안 오르다가 최근 몇 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좀 조정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식이란 거는 오르기만 한 게 아니고 내려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도 보면은 최근에야 막 계속 집값이 막 폭등하고 막 그랬는데 6, 7년 전만 해도 오히려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뭐 요즘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집이 있으면 거지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거지꼴난다 해가지고 하우스푸어라고 했어요. 이게 불과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만 하필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나오는 이 시점이 조금 자산이 올라간 시기여서 그렇지 자산 가격은 원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게임 산업은 조정이 없어요. 계속 오롯이 떡상만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게임 산업은 한 4-5배 정도 성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제 몸값도 계속 올라갔죠. 사실 이 정도 속도보다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갔습니다. 뭐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그래서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제 연봉, 제 몸값도 계속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때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니, 이미 티핑포인트는 넘었고 앞으로 정해진 미래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러면은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우리만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해외 진출 많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도 줄어들고 인력이 해외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경쟁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몸값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게임 시장이 계속 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관련 기술들, 관련 산업들은 계속 커질 겁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쓰였던 기술들이
이제 게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뭐 AR 산업, VR 산업, 뭐 이런 관련 기술들과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게임업계, IT업계에서 연봉 인상 이런 랠리들이 쫙 이어졌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계속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산업은 계속 커지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막 일하다가 중간중간 가가지고 막 비트코인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아니면 요즘 학생들하고도 얘기해보면은 막 수업시간에 막 주식한대요.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하는 게 막 몇 억 단위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해봤자 막 100만원? 200만원 그러거든요. 근데 뭐 100만원, 200만원으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100만원, 200만원 벌겠지. 근데 그 100만원, 200만원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40이건 딱 40대인데 지금까지 산 날하고 앞으로 살 날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야 겨우 인생의 뭐 4분의 1, 5분의 1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꼰대 같나? 표현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길어요. 인생 긴데 막 너무 지금만 보고 막 혈안이 돼 있고 더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마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은퇴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은퇴라고 한다면 뭐 50세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한 60, 70이 돼도 은퇴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자산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계속 이런 것들 반복을 하겠죠.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더 크고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재테크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재테크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한 것보다 더 사이드 것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다만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테크에 있어서 중요한 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위주로 하거든요.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재테크에서 중요한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빚이죠, 빚.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몸값에 따라서 이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신한은행,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아, 그런 데서 못 받고 뭐 농협, 신협 그런 데서 받았거든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데가 아니고 광주까지 갔어요.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봉이 낮다 보니까 좀 대출 잘 해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대출 받았어요. 근데 요즘 뭐 대출 받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즘 오히려 막 대출 규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출 잘 나와요. 그동안 계속 몸값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데 신경 쓰면서 다른 것도 못하고 막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유니티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유니티로 예를 들긴 하는데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관련 기술이 쓰이는 IT, 미디어, 컨텐츠, 메타버스 이런 관련 산업에 계속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관련 기술들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다 같이 떡상하게 될 거야. 너무 제가 틀딱 같은 소리를 했는데 좀 이런 길게 보는 것보다는 너무 좀 짧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떡상합시다. 안녕.